네, 안녕하세요. 마틴의 콘서트 사회를 맡은 배우 김석훈입니다. 마틴의 콘서트가 원래 이제 3월 달에 열렸어야 하는데 3월, 4월은 취소가 됐고 사실 자칫하면 5월 공연도 취소가 될 뻔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네, 5월 공연은 그래도 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인터넷 생중계라는 색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남아트센터의 이 로비라는 공간이 원래 이 시간쯤 되면 막 관객 여러분들이 북적북적하고 웅성웅성하고 막 담소도 나누고 뭐 커피도 한잔하시고 뭐 이런 시간인데 아무도 안 계시니까 좀 적적하기도 하고 뭐 외롭기도 하고 저 혼자 관객이니까요.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사회자이기도 하고 뭐 관객이기도 하니까 아주 좋은 공연을 어쨌든 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저께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개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교 가는 모습들이 되게 발랄하게 느껴지던데, 저도 성남아트센터에 12월 이후로 지금 5개월 만에 온 거니까 굉장히 기쁘고 좀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성남아트센터가 이 전원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산들도 있고, 그래서 3월, 4월에 꽃피는 이 성남아트센터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꽃이 다 지고, 뭐 그래서 좀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대신 오늘 날씨가 뭐 굉장히 맑아서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마틴의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틴의 콘서트의 메인 작곡가는 베토벤입니다. 베토벤. 여러분들 베토벤의 음악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흐, 또 차이콥스키, 베토벤 이렇게 3대 작곡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베토벤이 사실 클래식계의 첫 번째로 그 프리랜서 작곡가였어요. 보통의 뭐 바흐라든가 헨델, 뭐 모차르트 이런 작곡가들은 그 단체에 소속이 돼 있었거든요. 뭐 궁정 악장이라든가 이렇게 단체에 소속돼 있었는데 베토벤은 그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작곡을 할수 있었던 작곡가거든요. 그래서 베토벤의 음악을 보면 굉장히 다채로워요. 뭐 바이올린, 뭐 피아노, 협주곡, 교향곡들이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로맨틱하기도 하고 서정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격정적인 음악이 바로 베토벤의 음악입니다. 그 베토벤의 좋은 음악들을 이 마틴의 콘서트에서 올한해꼭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록 지금은 인터넷 생중계지만 6월 달에는 꼭이 로비에서 이 공연장에서 여러분들과 꼭 다시 만나 뵙길 희망하면서 베토벤의 좋은 곡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종소리가 울리면 휴대폰을 꺼야 되겠죠? 제가 한번 휴대폰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 끄기.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전원 끄는 거 잊지 않으셨죠? 이게 무음이나 진동을 해놓으면 공연장에서 방해가 되니까 꼭 전원을 꺼주시고 제가 혼자 공연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혼자 있으려니까 좀 네. 네, 제가 항상 이렇게 텅빈 객석을 보면 저는 이제 항상 그 리허설 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텅빈 객석을 보면 좀 이게 고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맘때 많은 분들이 여기 자리 잡아 주셔야 되는데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혼자 이렇게 무대 객석에 앉아서 이렇게 진행하려니까 좀 색다르기도 하고 또 사실 저 훌륭한 단체가 저를 위해서 연주해 준다는 생각이 좀 기분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입니다. 바흐는 생전에 총 6개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남겼는데요. 이 브란덴부르크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남서쪽으로 한 6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귀족이었던 크리스티안 루드비라는 사람에게 헌정한 그런 곡입니다.
총 6개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3번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다행히 또 3번을 연주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나도 기쁘게 지금 마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을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이어졌습니다. 저 빨간 합시코드하고 현악기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리아 챔버 오케스트라의 원래 그 전 이름이 서울 바로크 합주단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바로크 음악을 제일 잘 연주한다는 단체인데 아마 바흐 음악이 바로크 음악이잖아요. 아마 이런 바로크 음악을 아마 이 코리아 챔버 오케스트라가 제일 잘 연주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편성의 이런 챔버 음악은 아마 코리아 챔버 오케스트라가 단연 으뜸이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민이 이끄는 코리아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클래식 CD를 가끔 이제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샀어요. 그래서 굉장히 집에서 즐겨 들었었는데 다시 이렇게 공연장에서 들으니까 확실히 좋습니다. 이 공연이라는 게 이제 음악이라는 게 사실 실제로 이렇게 공연을 보는 게 훨씬 더 감동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있으신 분들 뭐 이렇게 공연장에 직접 이제 이 사태가 끝나면 공연장에 오셔서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 6곡인데요. 이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곡인데 각 다 곡마다 다 악기 편성이 달라요. 이 세 번째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은 바소 콘티누오를 제외하면은 현악 합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현악기가 모두 독주자인 동시에 합주자이기도 합니다. 바흐는 마치 독주 악기가 없어도 협주곡이 얼마나 화려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곡이 바로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베토벤의 곡 또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려드릴 텐데 그 전에 로망스 베토벤의 로망스 1번과 2번이고 교향곡 8번인데요. 그 곡을 지휘하실 지휘자 한 분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이기도 하시고 또 재작년까지 저와 같이 이렇게 마틴의 콘서트를 잘 이끌으셨던 지휘자시거든요. 굉장히 요즘 바쁘시고 또 아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휘자신데 최수열 지휘자님 모시고 잠깐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앉으시죠. 아 참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공연들이 계속 뭐 대회 오셨는지 취소가 되셨는지 또 어떤 공연을 하셨는지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가 주로 일하고 있는 부산은 이제 2월부터 공연이 계속 취소됐었고요. 그렇죠. 제가 또 이제 부산 말고 외부에서 하는 공연들은 공격이 하나도 취소가 안 되고 오히려 추가가 돼서. 약간 부산 공연은 취소가 많이 되셨어요? 네, 4월까지는 다 취소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하는 공연은? 다행히 이제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거나 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때 좀 더 연주를 했어요. 아 그래. 네. 아니 연주를 해보시니까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네. 제가 무대에서 네. 관객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지금 혼자 해보니까 너무 어색하고 좀 그런데 네. 지휘하시는 입장 혹은 연주하시는 입장은 어떨까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관객 없이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하는 공연이요. 일단 이 긴장 조금 다른 긴장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리면은 안 되는데라는 왜냐면 생중계로 나가고 있으니까 방송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기록에 남잖아, 이거는. 예. 공연은 기록에 예. 안 남는데. 참 찝찝한 일이기도 하고. 기록에 남아. 다시 보기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기록하시니까. 네. 근데 연주회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작품이 있어야 되고 무대가 있어야 되고 또 연주자들이 있어야겠지만 저는 이제 그것만 있으면은 뭐 연주회는 되지 않을까 관객들이 없어도. 근데 막상 해보니까 관객들의 그 호흡과 무언의 소통이 없으니까 진짜 이상한 긴장감이 생겨서 되게 경직되더라고요. 이게 뭐 때. 공연의 3요소가 네. 어떤 이제 곡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연주하는 네. 분이 있어야 되고 지휘자 네. 포함 네. 그다음에 관객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네.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맥이 빠진 느낌이 들기는 하죠. 네. 그리고 저는 또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괜찮을 네. 줄 알았는데 그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아무도 없다 없고 네네, 아무도 네네, 피드백을 네네. 주지 않는다는 네네네네. 게 예, 굉장히 네.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베토벤 좋아하십니까? 베토벤을 존경합니다. 존경. 네, 네. 아니 뭐 아까 첫 곡을 아까 저한테 농담 삼아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저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그런. 아니 왜냐면은 이제 뭐 이 프로 거짓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이 프로 그러니까 5월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저도 뭐 전적으로 뭔가 제가 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 저 사회자님께서 바흐를 좋아하시는 네. 거는 저는 그 귀가 아프도록 들었기 때문에 네. 꼭 넣어야만 한다는 약간 부담감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한 가지 네, 네. 교향곡 8번은 최수열 지휘자님께서 적극 주장하신 거죠. 예, 네, 그건 8번은 제가 워낙 또 그쵸.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저는 네. 8번의 향기가 최수열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게 야 이거 8번은 아무나 못할 텐데 최수열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곡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뭐 잠깐 뭐 베토벤 얘기를 좀 하자면 베토벤이 그 청력을 잃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청력을 잃고 난 다음에도 좋은 곡들을 많이 작곡했잖아요. 이제 방금 이제 좀 이따 들려주실 로망스 1, 2번도 그런데 네. 그 연주자들 혹은 지휘자들 예술가들에게 어떤 그런 고통이 뭐 육체적인 고통, 뭐 예.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작곡을 한다거나 네. 더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있는데 최수열님도 네. 혹시 지금 인생을 뭐 40 이상 살아오시면서 예. 뭐 또 그런 고통 같은 게 좀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네. 혹시 그런 제가 게... 뭐 거창한 뭐 그런 뭐 누구나 어려움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단해지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근데 사실 베토벤과 비교할 수 한다면 말 그 명함도 못 내는 아, 네.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네. 네, 네. 근데 베토벤은 오히려 청각을 잃은 다음에 훨씬 더 맞아요. 그 아주 깊은 작품들이 네네네.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베토벤을 천재라고 부르지 않고 악성이라고 부른 네네. 이유가 그런 데 있잖아요. 음악의 성인인 네, 거죠. 성인. 음악의 성인. 천재라고 말하기엔 너무 얕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무튼 그 저희 이번에 마틴의 콘서트에서 베토벤의 음악들을 많이 들려드릴 건데 가면서 이번에 한 번 더 오시나요? 뭐 아니요, 저는 올해는 이게 끝입니까? 하나 받았습니다. 아, 참 아쉬워서. 근데 로망스 1, 2번 교향곡 8번 이제 들려주실 텐데 네. 로망스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저는 로망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로망스는 누가 정하셨어요? 로망스도 이제 합의를 했는데 아, 네. 어쨌든 이게 아. 네, 자주 연주가 안 되는 작품이라서 이럴 때 한번 꼭 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아, 로망스 좀 네. 너무 좋은데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요?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근데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면이 있어요. 자, 그 듣기는 쉬운데 하는 사람은 정말 막 힘든 곡이 바로 그 대표적인 곡이 그렇다면서요? 네. 네. 아까 잠깐 네. 그 협연자 하신 분하고 얘기 나눠봤더니 네. 너무 어렵다고 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네. 왜냐면 포장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고 되게 품격 있고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솔로 주자도 웬만한 내공이 없으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로망스 잘 청해 듣도록 하겠고요. 네. 그 어떤 공연이 이제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네. 계획돼 있으세요? 저는 이제 오늘 공연이 온라인의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리두기 좌석 이런 걸로 관객들 만나려고요. 네, 이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곡 공연 있으면 좀 초대도 해주시고 좀 직접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망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네, 네. 최수열 지휘자, 네, 참 저랑도 굉장히 가깝고 굉장히 훌륭한 지휘자이십니다. 그 방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1, 2번 전해드릴 텐데요. 그 로망스라는 딱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뭐 시적인 정취의 곡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베토벤이 이 곡을 만들 무렵에 거의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뭐 귀가 점점 악화됐고 거의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여름에 1803년인데 하인리겐슈타트에서 요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처음엔 건강을 회복하리라는 어떤 의욕에 불타올랐지만 오히려 새소리나 물소리, 바람소리 이런 거를 그 자연의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것을 깨닫고 본인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로 하고 유서를 씁니다. 그 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누구보다도 완벽해야 할 청각을 나날이 잃어가고 있으니 살아갈 용기가 나겠는가. 이 구절이 바로 베토벤이 쓴 그 유서의 한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서를 쓰고도 베토벤은 잘 살아남아서 오늘과 같은 좋은 명곡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1, 2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을 좋아하는데요. 뭐 2번이 뭐 더 그게 이제 2번이 F장조거든요. 그래서 그 F장조가 그 베토벤의 음악 가운데서 바이올린 소나타 5봄도 F장조고 또 그 교향곡 6번도 F장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밝은 느낌이 들고 또 밝은 선율미가 있는 곳이 곡이 바로 F장조입니다. 그래서 1번에 비해서 2번이 좀 더 풍부한 선율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자, 흔히 좀 들을 수 없는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의 로망스 1번과 2번을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 또 바이올리스트 이소란의 연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면 로망스 1번과 2번 잘 들으셨나요? 이소란 씨의 바이올린 연주였고요. 또 최수열이 지휘한 코리아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저도 좀 듣다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역시 바이올린, 베토벤의 바이올린 연주, 바이올린 소리가 참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터미션, 보통 이제 클래식 공연 8시 공연, 저녁 8시 공연에는 인터미션이 있죠. 저희 마티네 콘서트는 인터미션이 잘 없는데요. 보통 이 시간이 되면 이제 로비에서 화장실도 가시고 또 주차 정산도 하시고 또 커피도 한잔 하시고 뭐 이러시는데, 사실 이제 딱 화장실에 가보면 이제 아 곡이 어땠다 뭐 이런 느낌들을 이렇게 친구분들끼리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오늘 공연이 어떻다라는 느낌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연주자들은 이때 뭐 악기를 뭐 재정비한다거나 좀 쉬는 타이밍을 갖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 인터미션 시간이 이 연주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옛날에 이탈리아 오페라에서는 이게 막과 막 사이의 휴식 시간이 굉장히 더 길었다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코믹 배우가 꽁트처럼 짧은 연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뭐 이탈리아 오페라뿐만 아니라 옛날 그리스 비극에서도 막과 막 사이에 막강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뭐 사티로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발전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때 꽁트가 이탈리아 희극 오페라의 시초가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저희 마티네 콘서트는 연주자분들을 모시고 좀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는 게 굉장히 특징이면 특징인데요. 오늘도 좀 연주자 이소란 씨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지금 무대에 계시다가 로비로 굉장히 급히 오셨을 것 같은데, 자, 잠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리 앉으시죠. 급하게 오셨죠? 네, 뛰어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저쪽에다가 했으면 좀 급하게 오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로비라는 공간이 좀 보기 좋아서 이쪽으로 모셨습니다. 네. 연주 어떠셨나요? 아, 지금 너무 방금 끝나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저는 제가 이렇게 저 공연을 보면서 느낀 점은, 저도 이제 뭐 악기 연주로 무대에서 보진 않고 뭐 연기를 해봐서 무대에 섰는데, 저희는 이제 관객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리허설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리허설은 아니지만 이 공연은 더 잘 되더라고요. 막 관객이 없으니까 긴장이 좀 덜 돼서. 근데 오늘은 뭐 그렇진 않은 거죠. 이게 만약에 지금 생중계로 나가니까 오히려 더 긴장되고 그러셨을 텐데, 어떻게 그 이렇게 관객 없이 생중계로 이렇게 연주해 본 소감이 어떠신지. 보통 저희가 연주할 때 이제 큰 무대에 있을 때는 특히 엄청 떨리는데요. 보통 저희가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냐면 관중이 아무도 없거나 엄청 껌껌한 데서 저희가 아무도 안 보이니까, 네네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연주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좀 덜 떨리거나, 아니면 뭐 감자로 생각을 하거나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네, 정말 아무도 없으시니까 네, 더 떨리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죠. 이게 네, 라이브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연주자분들은 연주하는 건 하나도 안 떨린다, 인터뷰하는 게 떨린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연 다 끝났었으니까 이제 떨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베토벤의 로망스 1, 2번 연주하셨는데, 이게 저 아까 최수일 지휘자랑 잠깐 얘기했는데 연주하기가 어렵다면서요? 네, 일단 듣기 좋은 곡은 연주하기가 특별히 힘든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아, 그 인생의 함축적인 의미가 있네요. 네. 그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곡을 더 좋아하시나요?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는 2번인 것 같은데,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1번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고요. 근데 1번은 이제 도입 부분이 이제 연주자가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손이 잘 안 풀린 상태에서 이제 연주하기가 조금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긴장이 많이 되는데, 저희가 뭐 겪어야 할 시련이니까. 바이올린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전 5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5살. 아니, 좋아서 하셨어요? 아니면 부모님의 권유로? 언니가 쓰던 악기가 남아가지고. 아, 그럼 언니분들도 지금은? 아니에요. 언니는 아니시고. 안 하고요. 네, 네, 남는 악기로 쓰다가 네, 제가 좀 재주를 보여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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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게 됐습니다. 런던 필하모닉,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거쳐 스웨덴 예테보리 심포니, 동양인 최초 악장 역임. 와, 이 정도면 프로필이 굉장히 인생의 위기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 뭐 베토벤이 올해 이제 주제니까 베토벤은 큰 위기를 넘겼잖아요. 어떤 살면서 어떤 뭐 위기가 있으셨는지, 뭐 몸이 아프셨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그런 위기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걸 어떻게 넘기셨는지. 뭐 매 순간이 위기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가장 위기는 지금 저는 지금인 것 같고요. 무슨 얘기를 어떻게 될지 맞아요. 잘 모르겠어서. 아니 저도 이게 라이브 오늘 이게 정말 라이브가 제대로 되는지. 근데 다행히 잘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이브가 제일 되는지 어떤지 그게 좀 위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베토벤의 작품 말고 로망스 말고요. 베토벤의 로망스 말고 또 좋아하는 작곡가가 있으시다든가 아니면 베토벤의 로망스 말고 다른 베토벤의 곡이 좋아하는 곡이 있으시다거나 뭐.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베토벤 곡이 굉장히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연주하기 좀 힘들게 쓰여졌어요. 손이 좀 불편하다든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연주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요? 네, 와. KBS 교향악단과 함께 전곡을 연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되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요? 베토벤의 교향곡 전곡을. 네. 좋아하는 교향곡 몇 번이세요? 저는 7번 가장 좋아해요. 아 저도 7번 좋아하는데 이따가는 내 8번 연주. 근데 8번이 사실 듣기가 힘든 곡인데 아무튼 잘 지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침부터 또 인터뷰하라 공연하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서 쉬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 연주자들이 이렇게 저 이 인터뷰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시기도 하세요. 네. 자 마지막 곡은 말씀드렸듯이 베토벤의 교향곡 가운데서 좀 상대적으로 생소하고 좀 간소한 편이에요. 근데 베토벤의 그 교향곡이 좀 장중하고 좀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이 8번은 좀 낭만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듣기도 좀 어려운데 어떻게 들으실지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자 베토벤의 교향곡 8번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라이브 그 공연이 처음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달 6월에는 이 좋은 공연장에서 꼭 여러분들과 만나서 인사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건강하시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8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